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말이에요, 여러분. 투부정사라는 건데요. 멋머는 것이라는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머는 것. 자, 우리가, 우리 앞부분에서 그렇죠. 뭐, 의무문, 부정문, 뭐 이런 거죠. 열심히 배우셨죠.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, 여러분. 지금 이후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. 아시겠죠? 왜? 우리가 배웠던 문장을 그죠? 가급적이면 그대로 다 아시겠습니까? 그대로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편입견이 있어요. 여기에 썼던 건 여기에서만 쓰고 다른 데서는 못 쓴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썼던 거 저기에도 쓰고 또 저기에 썼던 거 여기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가급적 우리가 전 강의 또 그 전전전 강의에 썼던 그런 예문들을 갑자기 계속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